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것은 틀린 것들 다섯 번 잭쓰기 숙제입니다. 볼펜들 꺼내시고요.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라고 읽죠? Worth. 뜻은 뭐뭐의 가치가 있는 뭐 가치가 있는 이렇게 쓰면 정답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아, 있다 하면 안 되고 있죠. 있는 이유. 값어치가 있는, 오케이. 오케이. 얘가 어디 나왔습니까? He is worth his salary. 하여튼 나왔습니다. He is worth his salary가 뭔 뜻이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 숙제를 내줘야 되는구나. He is worth his salary가 뭔 뜻이에요? 그는 그의 월급 받는 값을 한다. 어? 돈 줄만 하네. 돈준 만큼 일을 하네. 이런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salary는 아까도 나왔듯이 월급이 되겠죠. 뭐 다른 거 있나요? 궁금한 거? Salaryman.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 Salaryman이라고 그러죠. Professor 교수죠. 네, 또 물어보세요. 이거 정답 안 되냐고. 뭐 없습니까? 또 교수고요. 넓은 의미로는 teacher가 있고요. teacher 속에 대학교에서 teach를 하면 professor. 그다음에 suggest. 오케이. 다섯 번 쓰고 재시험도 쳐야 되겠습니다. Suggest. 지금 매기세요, 볼펜으로, 니들이 매기세요, 볼펜으로. 매기고 나서, 매긴 거 갖고 얘기할게요. 지금 볼펜으로 매깁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뭐 갖고 뭐를 틀렸는지 모르겠나요? 자, 여러분들 채점하고 뭐 시험 쳤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리더스뱅크 관련해서 숙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드려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Suggest. 뭐예요? 빨리 대답합니다. 제안 하나 줘. Who suggested this plan? 뭐예요? Who suggested this plan? 누가 이런 계획을 제안한 거니? Who suggested this plan? 누가 suggest 했어? Who suggested this plan? 그럼 respond. 대답하다. Can you respond the phone? 네가 전화 좀 받아줄 수 있겠니? Can you respond the phone? Respond는 뭐랑 같다 그러면서 했습니다. Respond 같은 말은 뭐예요? 응? Answer였죠, answer. Can you answer the phone? Can you respond the phone? 그다음에 board. board는 여기에 만약에 n이라고 써 있었으면 명사 뜻을 쓰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뭐? 판이죠, 판. 판자. 보드게임, 판놀이. 하지만 v라고 써놨으니까 동사의 뜻을 쓰라는 얘기고, 동사 뜻은 뭐? 탑승하다, 타다. A man was boarding a train. 어떤 남자가 기차를 타고 있는 중이었어요. A man was boarding once upon a time. 옛날에 A man was boarding a train. 기차를 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보딩 티켓 하면 뭐예요? 보딩 티켓. 보딩 티켓. 탑승권이겠죠, 탑승권. 보딩 티켓. 오케이. 지민아, 너 수업 시간에 필기 잘안 하더라. 응? 말하세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모양인데. Blessing, 뭐예요? 축복이죠. 뭐 bless,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보통 God bless you.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이런 뜻이죠. God bless you. Take off.
take-off는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무슨 뜻으로 사용됐습니까? 벗다죠, 벗다.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다. 그래서 테이크오프가 벗다 할 때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풋온이었죠. 테이크온 아니라 그랬습니다. 입다 풋온, 벗다 테이크오프. 뭐 다 새로운 거 새롭나요? 다 처음 듣나요? calmly 어찌 침착하게 차분하게 satisfied 빨리 대답으로 해라. 아니 뭐예요? satisfied 뜻이 뭐냐고요? 안되겠다. 그냥 내가 맥이고 니들한테 다시 고쳐오라고 할게요. 뭐 이건 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보세요. 뭐를 뭐 써야지 뭐는 뭐야 이게.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 응? 이게 뭐냐 시험지가? 어? 응? 이것도 별반 차이 없고 내가 분명히 시험 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준비를 안 해오나요?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든지 아니면 뭐 귀찮아서 공부가 하기 싫으신 모양인데 공부하기 싫으면 일찌감치 직업 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하시든지. 그래머 타파 펼쳐주세요. 35쪽 부정관사 어언에 대해서 수업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은 James has a sister죠. 그 다음에 2번은 I want a new cell phone이고 I want a new cell phone. 그 다음에 A week has 7 days죠. A week has 7 days. A week has 7 days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영어스럽게 하면 일주일이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 7일을 갖고 있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일주일은 7일이다. 뭐, 유치원생도 아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A week has 7 days. 그 다음에 My uncle is a great painter. 나의 삼촌은 위대한 화가다. 훌륭한 화가다. Great painter다. 삼촌에 대해서 소개하는 문장이고 There is an orange. There is an orange. 누가 뭐한다? 오렌지가 있다. In the basket. 어디에? 네, 바구니 안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렌지가 있니? 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n old woman sits. 누가 뭐한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계신다. On the bench. 벤치 위에 앉아계신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세븐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승빈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래서 뭐라고요? How many days does a week 끝 How many days does a week have? 일주일이 며칠인지 묻고 싶은 표현은 How many days does a week have?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내가 이거에 이렇게 한 덩어리 돼 있다 라고 했고 얘를 제발 좀 엉뚱한데 놔두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며칠인지 궁금하면 이 7이 how many에 대한 대답인데 how many를 만든고 how many만 앞으로 가지 말고 how many days가 한꺼번에 간다 했으면 how many days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does를 꺼내서 does a week have 하면 일주일이 며칠인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 my uncle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 is a great painter?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묻고 답하는 것은 뭐가 뭐인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어순이 전혀 바뀌지 않고 얘를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M이나 R 같은 게 아니고 is가 오면 되겠다. Who is a great painter? 누가 great painter니? My uncle is a great painter.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지민 오렌지가 있니? 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라 했는데요. 오렌지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Is there an orange in the basket?'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Is there an orange in the baske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 있어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Yes. I can.' 헤이, 꼭 나 진짜 승빈이 걱정돼 죽겠어. 'Yes, there is.'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No, there isn't.' Yes, there is an orange. No, there isn't an orange.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셋 중 뭐냐? 그래서 James has a sister는 지민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왜 사용된 옵니까? 뭐라고? 그래서 얘는 James has a sister. 그렇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어다? 원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숫자 있으니까 얘는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James has one sister. 여자 형제가 한 명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 I want a new cell phone 할 때 어는 몇 번째 이유로 사용된 건가요? 뭐? 잘 모르겠다. 숫자를 해봤어요? 어? 뭐? 그러면 3번은 왜 들어간 거야? 네. 3번은 왜 들어간 거야? 어가 왜 사용된 거야? 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냐고. 아, 뭐, 맞아. 이런 이유다. 1 week has 7 days. 한 주일은 1번에 뜻이죠. 1이라는 의미죠,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어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뭔가요? 이거 또 몰라요? My uncle is a great painter 할 때 어는 여기에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때문에 사용된 겁니까? 또 모르겠고 그 다음에 There is an orange in the basket은 1, 2, 3 중에서 몇 번째 이유로 사용된 겁니까? 그렇죠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해 There is one orange in the basket 오렌지 한 개가 있다는 뜻이죠 원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6번 An old woman sits on the bench 할 때 on은 왜 사용된 건가요? 1번 한 명이다. Okay. 2번이죠. 처음 본 사람 불특정한 한 명이죠.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할매 한 분이 내가 모르는 어떤 할매 한 분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6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에 있는 얘도 My uncle is a great painter 할 때 얘도 또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I want a new cell phone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불특정한 하나라는 뜻이죠. I want one new cell phone 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뭐 폰 하나 새거 원해. 그러니까 이게 문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문장에서 처음 얘기할 때 나는 새 폰을 원하는데 그 새 폰은 이러이러이러 해야 돼. 처음 얘기 시작할 때 쓰는 그러니까 2번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겠으면 뭔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인 것 같아. 나 새 폰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자기 삼촌이 누군지 소개할 때 어떤 특정한 화가입니까? 아니면 처음 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 화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겠죠. 할머니께서 벤치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할머니 이 앞에 어떤 문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할머니일까요? 처음 얘기하는 할머니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번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뭐마다로 사용된 건 한 번도 없네요. 제임스 had 정리하면 one이란 의미로 사용된 건 James has one sister. 여자 한 명이야. One week has seven days. 일주일은 7일이야. There is one orange in the basket. 오렌지 한 개가 있어. 나머지는 난 새 폰 원해. 근데 그 폰은 또 해야 돼. 나의 삼촌이 위대한 화가야. 처음 얘기하는 거지?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셔. 근데 그 할머니께서 나한테 이리 와보라고 하셨어. 그래서 먹을 걸 주셨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독도 is 뭐예요? 독도 is an island죠. island 할 때 아 소리가 모음이니까 어 island가 아니고 an island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Emma is an honest girl. honest 할 때 h가 소리가 안 나고 얘가 honest라고 소리나니까 Emma는 정직한 여자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Emma is an honest girl. 자, 그냥 a girl이죠. 그냥 honest가 없을 때는 a girl. 자, 여기에 있는 on이 온 이유는 honest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왔는데? girl 때문에 왔는데 소리가 선생님이 어냐 어는 글자 규칙이라 했어? 소리 규칙이라 했어요? 소리 규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Emma is a girl, 그냥 Emma가 어떤 여자아이입니다 라는 얘기할 때는 Emma is an girl이 아니고 a girl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정직한이라는 모음 소리가 나는 녀석을 넣었더니 an honest girl, a honest girl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녀에게 눈이 달렸다 할 때는 she has 뭐 She has, 여기 이제 B가 a beautiful eyes 해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She has a beautiful eyes. 그 다음에 he doesn't wear a glasses 하면 되겠죠. 그 소리는 자음 소리니까. 그 다음에 we visit Japan once. 자, year 할 때 여기에 y가 모음일까요? 자음일까요? 요요 알죠? 요요 그러면 요요야 언 요요야 요요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입니다. 이어 선생님 이어 할 때 이 소리는 모음 아니에요. 여기에 y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y가 반자음입니다. 반자음 이어지 on ear 하면 안 된다. We visit Japan once a year. 우리가 일본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한다. 이 시국에?
그다음에 bring me an umbrella, please. 나한테 우산 좀 갖다 달라고 하고 있죠. umbrella 할때어 소리가 모음이죠. 그다음에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 Tom은 중딩이다, 중학생이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했는데 왜 아무도 선생님 이건 틀렸습니다 얘기한 사람이 왜 아무도 없어요? 응? 여러분들이 한거 하고 뭐 똑같나요? 응? 일부러 틀리게 한게 있는데. 3번, 3번 뭐? She has a beautiful eyes.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어를 넣으면 안 되죠. 눈이 두 갠데. 그래서 언 넣어야 되죠? 아, 아니죠. 오케이. 이렇게 고치면 됐죠? 저왜 틀리게 일부러 틀리게 한게 하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몇번 틀렸어요? 4번. 왜? 그렇죠. Glasses는 복수죠. He doesn't wear glasses 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안경 끼지 않는다. He doesn't wear glasses. 그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다. She has beautiful eyes. 그래서 여기에 ISLAND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한거 얘기해 주세요, 지민.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던가요? 뭐라고요? 아일랜드라고 읽어야죠. 아일랜드, 아일랜드. 그러면 어느 글자가 소리가 안 나요? S가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뮤트라고 한다 했습니다. S는 소리 나지 않는다. 아일랜드. 독도 is an island. 독도는 섬이다. 독도 is an island.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주의를 주고 싶은 건 바로 이건 이 5번 문제입니다. ear입니다. ear. ear 할때이 소리를 모음 소리로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당연해요. 하지만 Y가 내는 소리가 반자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뭐 yes 같은 경우 얘는 물론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Y로 시작하는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요트죠. 요트. 야트라고 있는데 야트. 이렇게 Y로 시작하면 on 야트가 아니고 어 야트. 요트 한대. 어 야트. Y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얘는 뭐로 시작된 거다? 자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완벽한 자음은 아니고 반만 자음이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반자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는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모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언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 야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얘는 ear잖아요. ear. 자, 발음 기호를 익혀놓으면 발음 기호라는 게 있어요. 발음 기호. 알겠지만 얘를 발음 기호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yes 같은 것도 발음 기호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글자는 J인데요. J가 아니고 이게 역라는 소리입니다. 역. 어쨌든 얘가 자음이에요. 자음. 그래서 ear가 이렇게 발음 기호로서 모음 소리가 아니고 역라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반자음이라겠죠. 반자음. 그렇기 때문에 어이어 해야 됩니다. 언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그러면 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독도 이전 아일랜드의 뜻이 뭡니까? 독도가 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위에 안 보이니까 다시 쓰면 얘는 1번 이유는 원일 때, 2번은 불특정한 걸 때, 이게 어렵다 했죠. 세 번째 이유는 every나 for의 뜻이라 했죠. 뭐뭐마다. 그러면 독도 이전 아일랜드 할때 얘는 이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뭘까요? 그렇죠. 독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독도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이유로 독도는 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독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그다음에 Am I is an honest girl? 얘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한 명이다. 자, 얘도 얘랑 똑같이
불특정한 사람 처음 에마에 대해서 처음 얘기 꺼냅니다. 자, 에마 알아? 에마 걔 되게 정직한 애들아. 자, 여러분들 불특정한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 이런 표현을 보고 불특정하다라고 얘기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he has beautiful eyes는 어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he doesn't wear glasses도 마찬가지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 we visit Japan once a year 했습니다. once a year. 그래서 얘는 왜? 그렇죠. 얘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다? 뭐뭐마다 every나 per죠. 그래서 얘는 3번의 이유도 한번 뭐뭐마다 그래서 one으로 바꿔 쓸 수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ring me an umbrella please 는 왜 사용됐을까? 세 가지 이유 중에서 1번 한 개 갖다 달라? 얘는 뭐 1번이라고 봐도 되고 2번이라고 봐도 되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2번 쪽이 좀 가깝겠네요. 오케이. 나한테 어떤 특정한 우산을 하나 가지고 오라는 게 콕 집어서 저거 가져오라는 얘기야. 우산이면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란 거야. 특정한 어떤 지칭에서 어떤 특정 우산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산이면 상관없어 아무거나 갖다 줘야. 둘 중에 뭡니까? 응? 그쵸.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우산한 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나는 특별한 우산을 원한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갖다 달란 얘기입니다. 다음,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 자, 이게 바로 1, 2, 3 중에 어떤 이유? Tom이 누구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까 전에 뭐랑 똑같냐? My uncle is a great painter 하고 똑같은 거죠. 나의 삼촌은 great painter야 할 때 하고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야 라고 전부 다 누군가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불특정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 a day 하고 the day가 뭐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매일이란 뜻이다. 그럼 매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건 문장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 매일이란 뜻이다. 근데 the day는 어? 뭐라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이 앞에다가 이어지는 문장 하나 더 쓰면 My birthday is on May 3rd. I met him on the day.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어데이 하나 더 쓰면 네, 그래서 자, My birthday is on May 3rd. I met him on the day. 여기다가 on a day라고 하면 완전 이상한 거예요. On the day 해야 되겠죠.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My birthday is on May 3rd. I met him on the day. 3일인데 난 그를 만났죠? 언제 만났대? 그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날짜를 가리키는 거죠. 이거 그대로고요. 그날이야. 도데이니까 그날이잖아. 그날 뭔가가 무슨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날짜를 가리키는 더 데이란 말이야. 그날. 난 그날 그 남자를 만났어. 근데 I have not how to ski for a day. 이 on은 뭡니까? 이거는 one이죠, one. 그러면 I have learned. 내가 뭐 했다? 내가 배웠습니다. 뭘 배웠대요? 스키 타는 방법을 배웠대요. For a day. 하루 동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란 얘기죠. 하루. 그날 배웠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데이가 하루라 뜻도 되고 weekly 한 다음 무엇을 our house twice a day 우리가 우리 집 청소를 하는데 하루에 몇 번? 두 번. 이번에 on은 뭐의 뜻입니까? every의 뜻이죠. 그래서 a day는 one day란 뜻이니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very day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이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the day는 그거랑 아무 관계없이 어떤 앞에 얘기했던 어떤 특정한 날짜를 앞에서 얘기한이란 말로 앞에 등장했던 앞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어떤 특정한 날짜 늘 지칭하는 말이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더 데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색한 부분 바르게 찾아서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얘는. 오케이. 그래서 지민, 소피아. 오케이, okay, Sophia is an only daughter. 오케이, okay. Sophia is an only daughter는 뭔 뜻이에요? Sophia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좀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외동딸이다 이 말이죠. Sophia는 외동딸이다. Sophia is an only daughter. 그래서 어를 언으로. 자, 어가 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어나 언을 써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도로를 때문에 쓰는 건데. 만약에 소피, 얘가 없으면 소피아 is a 도로겠죠. 하지만 오 소리 나는, 모음 소리가 나는 녀석 때문에 on only 도로를 해야 되겠죠. 예, 계속해서. We have three meals a day.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 아, 일단 더를 어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한대요? 세번 한단 말이죠. 뭐마다? 매일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매일 삼시 세끼 먹습니다. 그러니까 we have three meals a day. 그러면 선생님 이런 표현은 그러면 the day가 아까 전에 그날이란 뜻이니까 그날이란 말 넣어서 우리는 네, 이런 표현도 이게 만약에 도데이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그날 새끼 먹었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거 어색하지 않고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여기에 어가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하루에 새끼 먹는다가 되는 거고. 네, 우리가 하루에 세끼 먹는다 표현을 하고 싶으면 we have 네 하는 거고 우리가 뭐 다른 날은 하루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하루에 두끼 먹는데 그날은 세끼 먹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면 we have three meals 더 데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왜 그러냐? 자, 그날 세끼 먹었으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날 무슨 일을 했단 얘기는 현재 얘기라는 거야? 과거 얘기라는 거야? 과거 얘기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는
방금 설명했던 지금 문법상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하고 지금 더데이일 때 얘기입니다. 예하 have라는 무슨 시제와 have라는 무슨 시제와 현재 시제와 더데이라는 그날이란 뜻을 갖고 있는 말은 서로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현재 시제를 쓴다는 얘기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 위에 대한 뭐를 전달하고 있다? 사실을 전달하려면 당연히 무슨 시제가 돼야 되고 현재 시제가 돼야 되고, 그러면 내용상 그날 먹었다가 아니고 이게 매일마다 세 끼 먹는다 어데이로 바꿔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더를 쓸 수가 없고 얘는 반드시 어데이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university가 무슨 뜻이든가요? 대학교죠. 그래서 Mr. Smith works at a university죠. 왜 on이 아니고 o 해야 됩니까? 선생님, umbrella. 아까 전에 보니까 umbrella 할 때 on umbrella 했는데요. u로 시작하는데. 근데 이거 똑같이 u로 시작하는데 왜 a university입니까? 하면 내가 얘기했죠. 얘는 어 소리니까 모음이지만 university 할 때 u는 발음 기호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university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짧은 막대기 그러니까 역라는 소리입니다. 역.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음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a university. Miss Smith works at a university. 스미스 씨는 대학교에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He is actor in Korea. 그는 어느 나라 배우다? 그렇죠. 한국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인데. 그렇죠. 한국 배우란 말이죠. 그럼 어디가 잘못됐다? He is an actor in Korea. 그는 한국의 배우다. 뭐 이거 여러분들 뭐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통문장에 할 때 아, 어 안 써서 틀렸어. 언 안 써서 틀렸어. 그게 이겁니다. 됐습니까? 액터는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죠. 보통 명사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얘는 액터 인 코리아. 그냥 한국 배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소피아 is an only daughter. 세 가지 이유 중에 뭐냐? 세 가지 이유 다시 쓰면 뭐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one. 그 다음에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거? one도 안 되고 every도 안 되는 거. 불특정한 하나. 그럼 세 번째, 수 개수랑 상관없이 뭐뭐마다란 뜻의 every나 fo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Sophia is an only child 하면 이거는 뭐 뭘까요? 오케이, 1번하고 2번 사이에 걸쳐 있는데, 오케이, 소피아가 외동딸이에요는 어떤 느낌? 그렇죠. 우리 삼촌은 위대한 화가예요 하고 같은 느낌. 나한테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우산 하나만 갖다 주세요 하고 같은 느낌. 탐은 중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느낌. 그래서 어느 쪽에 가깝다? 2번 불특정한 하나죠. 소피아는 좀 외동딸입니다. 소개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We have three meals a day는 너무너무 뻔하게 몇 번? 3번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very day. 매일마다 every나 for로 바꿔 쓸 수 있죠. Per day. 그 다음에 Mr. Smith works at a university가 스미스 씨가 대학교에서 일한다는 얘기니까 1, 2, 3 중에 어떤 느낌? 그렇죠. 2번이죠. 그렇습니까? 어느 대학인지 몰라도 하여튼 어떤 대학교에서 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e is an actor in Korea도 똑같죠. Sophia is an only daughter나 He is an actor in Korea나 똑같이 불특정한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구분이 좀 가십니까? 이렇게 풀어보니까 오케이,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이러면서 뭐 원래 여러분들 뭐 교과서 본문에 뭐가 들어 있었는데 every가 들어 있던 자리인데 every를 빼버리고 뭘 써놓냐 one을 써놓고 만냐 들렸냐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에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습니다. 어에다가 여기 a day 할 때 어에다 밑줄 꺼놓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골라라. 그러면 선택지에 최소한 세 개는 나오겠죠. 아니 최소한 두 개는 나오겠죠. one 하고 every 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루는 24시간이다. 일단 우리가 비슷한 표현 위에 문제에서 봤어. 됐습니까? 그게 뭐였더라? Week has 7 days. 그럼 그걸 적용해서 have 동사를 써서 하면 누가 day가 뭐 한다? has 한다. 무엇을? 24 hours를. They had 24 hours. 24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영어를 쓰는 거예요. They had 24 hours. 이 사이에 대시 꼭 써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하루가 있는 거야? 24시간이 있는 거야? 24시간이 좀한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시작하자는 얘기죠. 뭐로 시작합니까? There are what? 24 hours.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해야 되겠죠. 그럼 하루 안에잖아. 하루 안에. 그래서 뭐 a day? In a day. There are 24 hours in a day. 이렇게 하든지. A day has 24 hours 하든지 There are 24 hours in a day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둘다 작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일반 동사도 배웠고 비 동사로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둘다할수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여기 계속해서 어가 나오는데 뭐 대신 왔냐? 아까도 똑같죠. 아까 전에 one week has 3 days 하듯이 one day has 24 hours 원으로 바꿔 쓸수 있는 어다. 그다음 제시카는 영어 선생님이다.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제시카 is an English teacher. 자, 그냥 이 문제를 제시카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라는 얘기 했으면 제시카 is a teacher죠. 근데 여기다가 일부러 모음 소리 나는 English를 넣으라고 한 거죠. An English teacher. 제시카 is an English teacher. 그래서 제시카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얘는 불특정한 거고요. 얘는 원의 뜻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나 더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수업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꼼꼼하게 정리해 두셔야만 합니다. 다음 정관사 더는 이유가 다섯 가지가 있었죠? 아까 나온 그거.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어를 I have a box 할때이 어가 몇 번째 이유 때문에 온 어다? 이게 전부 다두 번째 이유 때문에 온 어죠. 불특정한 거. 뭐로 바꿔 쓸 수도 없고, 원으로 바꿔 쓸 수도 없고, every로 바꿔 쓸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 어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을 계속 얘기할 때, 아까 전에는 불특정했죠. 근데 동일한 걸 다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는 불특정했는데 지금은 특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더를 써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밑에 거 1, 2, 3, 4, 5 중에서 뭐 때문에 나왔니? 를 하기가 편하네요. 얘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이 더는 티가 나잖아. 티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굳이 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다시 가르친다는 얘기는 말하는 한번 얘기해줬으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건지 알아 몰라 알게 됐어 모르게 됐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게 됐죠 근데 다만 두 번째 이유는 뭐그 과정이 생략됐을 뿐이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니까 말하지 않아도 뭔지 알아요니까 그래서 2번의 명칭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죠. 됐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의 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수식어와 꾸며줄 때 설명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게가 다 하얗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 뭐할때 여러분들 했냐? 전치사가 뭐 한다 할때 배웠어요. 전치사가 무슨 시나 무슨 시할수 있는데, 어떤 시나, 어찌 시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떤 개가 하얗다? 나무 밑에 있는 개가 하얗다니까. 어떤 씨야? 어찌 씨야?
어떤 시 형용사 역할 하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개가 하얗다고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가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지면 지구 멸망해요. 이런 거. The sun. 지구 멸망하죠. 없어지면. 그렇죠? The moon. 지구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달이 없어지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달이 없어진다면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 읽어보면 재밌지 않나요? 어? 그럼 읽어보면 재밌잖아. 달이 없어진다면.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영어로 해볼까? 달이 없다면. What would happen if there were no moon? 뭐 이건 뭐 유튜브인가? 한번 보세요. 뭔지 선생님이 굳이 뭐 이거를 뭐 알려드리고 이런 시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학습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겠죠. 그럼 거꾸로 이걸 보게 되면 달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뭐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없나요 지금? 달이 없어진다면 뭔 일이 생길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없나요? 달 때문에 지구에서 생기는 뭐 현상 중에 알고 있는 거 없어요? 밀물, 썰물이 없어지겠죠. 몰랐어요? 몰랐다. 지구에 있는 물을 달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게 잡아당기면 끌려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달이 멀어졌어. 달이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어? 달이 멀리 딴 데로 갔어. 그러면 안 당기니까 다시 내려가겠지. 그래서 물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야. 그럼 그게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바닷물은 가만히 있겠지. 그렇지?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지구가 멸망해요. 달이 없어지면. 지구가 뭐 뽀개지고 이렇게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더 씨 이런 거 있죠. 바다 없어지면 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더를 붙여 없어지면 사람들이 죽는 거 이런 거 앞에 더를 붙이네요. 더 스카이 하늘 없어지면 되겠어요? 더가 붙는 애들 없어지면 그래서 얘들은 누구니까 받들어 총, 누구니까 고이고이 모시자, 없어지면 큰일 나는 애들. 없어지면 인류 멸망. 그러니까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 그래서 덜을 붙인 애들. 그 다음에 악기 이름. 그러니까 무조건 붙이는 거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그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lex plays the drums겠죠. 오케이. 그래서 몇 번째 이유냐? 당연히 5번이 너무 티가 나죠. 악기를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표현이 또 북을 친다, 드럼 연주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pass me the sword please. 그래서 몇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가? 식당 갔어, 식당.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밥 뭐 이렇게 국을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싱거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소금이 멀리 있고 옆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소금 좀 주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뭐? An elephant has big ears. 그러면 이번에 on이 나왔어. on. 그러면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 돼?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뜻은 뭐예요? 코끼리는 큰 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더가 왜 못 오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4번은 뭐? The key on the table is mine. The key on the table is mine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탁자 위에 있는 열쇠가 내 거다.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죠. 자, 이 세상 모든 열쇠가 다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특정한 거. 네, 3번. 수식어가 명사를. 여기서 수식어는 on the table이죠. 그러니까 수식어가 어떤 시란 얘기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 명사 말고 다른 걸 수식하는 수식어는 부사.
그래서 m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던가요? my key겠죠. 다 수업했던 거죠. The key on the table is my key. 그래서 mine을 보고 뭐라면서 배웠더라? 땡땡격 땡땡사라고 배웠는데 무슨 격? 소유격 무슨 사? 대명사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랑 뭐가 들어있다? 소유격이랑 명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Do you work 5 days a week? 오케이, 넌 주 5일째 근무하니? 라고 물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1, 2, 3 중에 뭐니이지. 1, 2, 3, 4, 5 중에 뭐니가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lex plays the drums를 아까도 봤듯이 악기 이름,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이 있어 악기 앞에 쓴 거고요. Pass me the salt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가 눈빛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저거 좀 줘 이러든지 손가 저거 좀 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앞에 나오지 않았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은 그렇다면 왜 the elephant has big ears가 아닐까?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문장인지부터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코끼리 귀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코끼리 귀가 크다라는 얘기인데 코끼리 중에도 귀가 작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어릴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귀가 좀 찢어져가지고 작아졌다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제 슬슬 얘기하고 있으면 1, 2, 3 중에 어가 온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원도 안 되고 every도 안 되는 거야? 아니면 every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 한다? 이걸 보고 무슨 표현? 일반적 표현인 거죠. 일반적으로 코끼리는 귀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코끼리 중에 귀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습니다. 어? 나 코끼리 귀 내 손바닥만 안에 봤는데. 됐습니까? 다쳤던데. 다쳐가지고 귀가 작던데. 아 말고 일반적으로는 다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더를 못 넣는 이유는 더를 못 넣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어떤 특정한 코끼리만 귀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딴 코끼리는 다 작은데 쟤는 커. 그래서 특정화 시키면 안 되겠죠. An elephant has big ears. 그 다음에 Do you work 5 days? 얘는 3번이죠. 3번.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Every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5일씩 너는 일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래서 더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the week 하면 이런 뜻 되겠네. the week라는 말, 표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겠죠.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야? 그 주죠, 그 주. 그쵸? 그러면, 너는 그 주에는, 딴 주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네가 휴가를 가기로 한 전주, 뭐 이런 거, 어떤 특정한 주. 그 주에는 뭐 5일 일했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더 위크를 넣고 싶으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Did you work 5 days the week? 해야 되겠죠. 너는 그 딴 주는 모르겠는데 그 주에는 5일 동안 일했니?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더 위크고 딴 거 말고 언제의 한 시점? 과거의 시점이 되는 겁니다. 더 위크의 뜻이니까 그 주에 딴 주 말고 그 주에. 근데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뭐 체크하는 거야? 팩트 체크하는 거고. 그래서 너는 매 주마다 5일씩 근무하는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있냐라고 묻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a week나 every week다.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A moon is high up in the sky는 뭐예요? The moon is high up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째? 네 번째 이유죠. 없으면 인류 멸망. 달 없으면 지구 멸망한다 그랬죠. The moon is high in the sky. 여기에 the sky도 마찬가지고요. 달이 하늘 높이에 있습니다. The moon is high up in the sky. 그 다음에 The girl on the bench is pretty. 뭔 얘기하는 거예요?
On the bench인 더 거리 어떻다? 프리티하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몇 번? 그렇죠. 2번입니까? 오케이. 3번이죠. 3번.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여자애들이 다 예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딴 여자애들은 못생겼는데 벤치 위에 앉아있는 그 여자애는 예뻐.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Do you play guitar in the band? 좋아. 너는 밴드부에서 기타 연주하니 기타라는 녀석이 사용되는데 무조건 더 쓰는 건 아니라 했죠. 근데 너는 기타를 뭐하니야? 연주하니죠. 그래서 얘는 답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기타가 아니고 뭐라 써야 돼? 더 기타. 자, 이 책 설명에 악기면 무조건 더를 써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했어. 그게 아니고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 했어.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I have a bag, the bag is very old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찾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에 더를 써야 되는 이유를 찾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오케이. 몇 문장으로 4번 문제는 몇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죠. 그래서 몇 번째 이유로 더가 나왔다? 첫 번째 이유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될 때. I have a bag. The bag is very old. 엄청 낡았어요. 그 다음에 Is a pen under the desk yours?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이거 이 문장에 안만 길어봤자 적용한 버전은 뭘까요? 뭐 둘 중에 하나 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데 어느 걸로 할래? 승빈이는 이 문장에 안만 길어봤자 적용 버전을 얘기해줄래? 아니면 무슨 얘기하는지 얘기해줄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책상 아래. 그렇죠. 책상 밑에 있는 펜이 네 거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에 안만 길어봤자 버전은 뭐죠? 뭐라고? 그렇지. 잘 보세요. 끊어읽기에서 이거 하면 이게 꾸며주는 명사랑 얘가 그냥 한 덩어리가 요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야? Is it yours죠? 그건 있거니 하는 거죠. Is it yours? 됐습니까? 이 세상 팬이 다 네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특정한 팬이 네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a pen이 아니고 뭐야 돼야 돼? Is the pen under the desk yours? 그러니까 yours는 자동으로 뭐예요? Your pen이겠죠. Is it your pen? 하는 거죠. Is it your pen? 그건 이 팬이야? Is the pen a pen이 아니고 Is the pen on the desk yours? 자, 그 친구가 놀러와. 자, 문제? 문제. 하지민! 너 1학년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이렇게 해갖고 2학년 때 어릴? 자, 공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계단을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해. 어?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가서 치자. 어? 100계단을 올라가. 중3 졸업할 때까지. 중3 졸업할 때까지. 99계단 올라갈 텐데, 그치?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뭐, 3년 동안 올라가니까 1년에 몇 계단씩 올라가는데? 33계단씩 올라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니가 1학년 때 열심히 해갖고, 뭐, 한 40계단 올라갔어. 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겠어? 그럼 편하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니가 1학년 때 깊은 올라가니까, 20계단 올라갔어. 그러면 돈 올라간 13개나 언제 올라갔겠냐? 어? 봐봐. 너 이제 중2 되고 중3 되면 시험 치기 시작해. 너무 마찬가지야. 어? 뭐 자리, 여기 사장님 자리야. 어, 네 시냐? 어? 그 친구 자꾸 좀 무시해 쓰지 마. 그래서 자식 이거 왜 와? 이거 아 선생님 씻을게 미안하다 됐습니까? 근데 자꾸 지민이 글쎄
됐습니까? 네, 저 2학년 넘어가면 시험 쳐야 돼, 시험. 어? 시험 치면 솔직히 시험에 좋은 점,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릴 기회가 된다. 안 좋은 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어? 나 이거 공부하고 싶고, 저거 공부하고 싶고, 나 영어와 국어를 더 공부해야 되는데. 어? 됐습니까? 공부할 시간은 더 없어. 2학년 3학년 되면. 알겠습니까? 지금이 도로의 기회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냐. 자율학기제라는 거 하고 있잖아. 좀 거기를 넘어서 여러분들은 자율학년제지. 그치? 그럼 이거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은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데. 양쪽 의견 다 일리가 있어. 자, 반대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 되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해요. 자율학기제를 하면 빈부격차에 의해서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찬성하는 사람들은 약간 뭐 뻔한 얘기하죠. 찬성하는 애들은 아이들에게 뭐의 부담을 뭐를 덜어줘서 시험에 부담을 줄이고 뭐 할 기회를 다양한 체험과 뭐 그 두 글자 있잖아. 두 글자 꿈기 찾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뭐 둘 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니 뭐 둘 다 일리는 있어. 나쁜 얘기는 이건 나쁜 얘기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자, 자율학년 하잖아. 그럼 자율학년 하면은 시험 안 치니까 저 대도시에 있는 치맛바람 센 아줌마들 알지? 그렇죠? 치맛바람 센 아줌마들이 뭔 짓을 하냐? 애들이 중학교 1학년한테 야, 니들 다른 과목 공부하지 마. 지금부터 뭐 국어도 별로 국어는 뭐 아, 국어도 시킨 사람이 있고요. 국, 영, 수 위주로 해가지고 이때 니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막 시킵니다. 어? 그럼 난 이게 이것도 이때 뭐 여러분들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거 막 시키잖아. 이것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 근데 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시키는 건 반대야.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 왜 이게 좋기도 그러니까 막 이걸 보고 엄청난 뭐라 그래 선행이라 그래 선행. 그러면 선행학습이 좋은 점이 뭐냐. 이게 맞는 애한테는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올라가야 돼. 99계단을 다 올라가 버리고 1학년 때 거기다가 고등학교 때 올라가야 돼 계단까지 미리 올라가 놓는 거야. 어? 그러면 다른 과목 할 여유가 생기겠지. 막 이런 거 특히 영어가 타겟이야 중학교 때. 어? 영어가 국영수 중에 제일 쉬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 수학은 막 나중에 막 어려워지면 막 계속 공부해도 뭐 성적 안 올라갑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국어도 마찬가지야. 이거 노력과 시간 들인 만큼 여러분들 국어 시험 국어가 뭐가 어려워 이러죠. 고등학교 되면 장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다가 막 올인합니다 중학교 때. 그냥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풀고 앉았고 막 이래요. 자, 그게 효과 좋은 애들은 좋다니까. 걔들은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영어 수업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했어요. 어? 왜? 너무 쉬우니까. 그냥 나중에 이렇게 문제나 좀 풀어보고, 아, 뭐 그런 뜻이구나. 단어 뭐 다 알고, 뭐 문법 다 끝내놨겠다. 뭐, 모르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선행을 안 하는 애들은 영어 공부하는데 내가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얘들은 한 30분씩만 쑥 훑어보고, 그 시간에 남는 2시간 반을 딴 과목에 투자한단 말이야. 어? 이런 얘기할 땐 되게 진지하게 듣습니다. 수업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안 좋은 자 그리고 뭐 선행이 안 좋은 경우 그래 안 좋은 경우는 뭐냐? 자 선행을 막 했는데 애가 아무것도 몰라 이해를 못해 못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선행하면 뭐야 그냥 말짱
헛돈 들이고 헛시간 들이고 밖에 안 돼.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하는 것만큼만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사이에 너무 선행을 해서 애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맹탕맹탕 그냥 니들은 초등학생이니까 텐트하고 서로 뭐 안녕 뭐 인사하고 게임하고 이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뭐 관계대명사 이러고 있는데 뭔지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사이에 적당한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럼 빈부격차, 그럼 돈 많은 사람들 과외시키고 학원 막 있는 대로 뺑뺑이 돌리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얘가 우리 집 애가 이렇게 막 했는데 여기에 걸렸어. 여기에 걸리면 이제 대박 나는 거죠. 그렇죠? 뭐 애가 막 공부를 막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막 학원 잘 가고 열심히 막 공부하니까 뭐 얘는 뭐 그냥 그대로 뭐 좋은 학교 가겠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맹탕맹탕 놀고 있어갖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33계단 올라갔는데 2계단밖에 안 올라갔네? 이러고 울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계속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수업 안. 입안 공기가 좋지 않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입안 공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더 D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The air in this room is not good. 그럼 더가 사용된 이유가 1, 2, 3, 4, 5. 1은 뭐였다? 1은 아까 그거. 2는 뭐였다? 너 알? 나 알? 그거. 맞습니까? 세 번째는 뭐였더라? 뭐가 있는 거? 어떤 시가 있는 경우. 맞습니까? 네 번째 이유는 뭐였더라? 없으면 지구 멸망. 다섯 번째 더 쓴 이유는 악기 얘기하는데 연주한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방 위에 이렇게 먹고 어렵게 돼 있는 걸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까 그거 됐습니까? 너 알 나 알 그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 이 세상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 그 코끼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물원에 있는 그 코끼리는 귀가 뭐 다 작더라 뭐 이런 거. 뭐 일반적으로 코끼리는 다 귀가 큰데 그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들은 밥을 굶겨가지고 귀에 살이 빠져가지고 귀가 쪼만해졌더라 뭐 이런 거. 요즘 동물원 동물들이 고생한다 그러더라고. 동물원이 수익을 못 내니까 사람들 안 갈 거 아니야, 그치? 저 밥을 잘 안 줬네요. 그 다음에 더 선 더 문.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the air in the room is not good은 1, 2, 3, 4, 5 중에 뭐예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이 세상 공기가 다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입안 공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시 들어있는 경우? 어떤 시 들어있는 경우? 여기에 in this room 여기 있네요. The air in this room is not good. 오케이, 루시가 어떤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걔는 토마스다. 그래서 루시 likes a boy. The boy is Thomas. 그래서 1, 2, 3, 4, 5 중에 뭐 아까 그놈 됐습니까? 여기 두 문장이네. 됐습니까? 아까가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을 아까라고 얘기한 거지. 무슨 아까 그놈 됐습니까? 루시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그놈. 그 다음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 누가 뭐한다? The sun이 뭐한다? Rises 어느 쪽에서? In the east 쪽에서. The sun rises in the east. 그래서 the sun하고 the east하고 똑같이 뭐? 태양 없으면 지구 멸망이죠. 동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동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해가 안 뜨겠지 뭐. 해가 뜨는 쪽을 해가 뜨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이름 지었어. 그럼 동쪽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해가 뜨는 쪽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지금 해가 안 뜬다는 얘기잖아. 지구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 하늘이 매우 맑다. 그래서 뭐가 누가 더 sky is very clear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거 4번의 이유고요.
브라이언이 나를 위해서 연주한다. 누가 뭐 한다? 브라이언이 뭐 한다? 아직도 브라이언 플레이 하는 사람 없겠죠? Plays the violin for me. 그래서 얘는 5번 악기 연주한다고 얘기하는 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2과에서 지금 13, 14, on, the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 구분할 줄 아는 거. 이제 여러분들 뭐를 넘어서야 되냐? 어 북이야, 어 북스야, 어 머니야, 어 북이야, 어 북스야, 어머니야. 자, 이거는 초딩들이나 요 정도 이해 수준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했냐? 어나 언디엔 셀 수 있고 단수로 해야 된다. 거기를 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헤맸던 거. 이거 있었죠. 이거 불특정한 하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그 문장들의 느낌을 내가 전달해 줬어요. 이런 게 불특정한 거구나. 이런 것들은 찾기가 쉬워. one이나 every 대신에 왔다라는 거. one이나 every 대신에 왔다는 건 찾기가 쉬워. 근데 이게 애매했는데 문장들마다 확인했습니다. 정관사 더도 정리를 했고요. 다섯 가지. 그러니까 다섯 가지 이유를 아 이게 몇 가지였더라가 생각나. 한꺼번에는 절대 생각 안 나. 하나씩 하나씩 꼬리에 꼬리를 물라면 제일 먼저 뭐였어? 아까 그거 됐습니까? 아까 그거. 근데 아까 그거랑 통하는데 아까 그거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는 건데 근데 얘를 생략하고 얘기 안 해도 아는 뭐 너알 날 그거 됐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였더라? 이거 있는 거 무슨 시 들어있어서? 어떤 시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공기가 모두 좋지 않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방한 공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특정해졌죠. 어떤 테두리가 쳐졌죠. 그럼 네 번째는 지금 얼마? 지금과 다섯 번째는 이제 마무리네. 뭐예요? 악기 연주 악기에 붙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 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물건을 선생님이 버스 셀 수 있고 이거 북하고 성격이 똑같으니까 여기에 어 바이어 버스나 바이 더 버스 알겠어 알겠어. 북하고 버스하고 둘 다 무슨 명사라고 얘기하나. 둘 다 무슨 명사인데 보통 명사인데 그러면 어나 어를 쓰는지. 아 선생님 막 영어 짜증나 죽겠어요. 왜? 어? 아 이놈의 어 더 써야 되는데 짜증나 죽겠어요. 어 그래 북은 그냥 쓰면 안 되지. 북 같은 이런 단어는 뭐 처음 얘기하는 거 뭐 어를 쓰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책임은 더 북해야지. 어나 더가 꼭 있어야지. 버스도 마찬가지야. 버스도 북하고 똑같은 보통 명사니까 뭐 어 버스 더 버스 해야지. 이런 걸 배우고 집에 갔어. 그렇죠. 버스 타고 그쵸? 버스 타고 갔는데 어? 버스 타고? 버스 타고를? 어? 버스 타고 난 집에 간다. 버스 타고를 찾아봤더니 그냥 바이어 버스도 아니고 바이더 버스도 아니고 뭐래? 바이버스래. 다음날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따지죠. 선생님! 선생님 분명히 북하고 버스하고 똑같은 보통 명사라서 어? 나 더 써야 된다면서 왜 이거는 바이버스입니까? 아 그건 뭐 원래 이유 원래 용도대로 쓴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안 쓴다고 책에 설명돼 있어. 그래서 바이 버스 때는 안 쓰지만 오너 버스나 온더 버스 같은 표현을 쓴다 했어요. 이것도 버스를 타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식사 뭐 점심 먹다 해브런치 그쵸? 밥 먹었는지 안 물어봤는지 안 먹었는지 하루에 쓸 일이 많다 그랬죠. 여러 번 계속 할 때마다 뭐 어 나 더 쓰면 귀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악기랑 반대되는 게 자 운동 경기라고 해서 무조건 이 설명도 마찬가지여서 무조건 운동 경기 앞에 어 더를 안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뭐 이러 안 써야 될 때도 있고 이거를 써야 될 경우도 있는데 운동을 한다 play soccer, play baseball, play basketball, do yoga, play만 있는 거 아닙니다. do 태권도. 됐습니까? 이럴 때는 안 쓴다.
과목 마찬가지 교통수단. 교통수단도 무조건 안 쓰는 것처럼 설명됐는데 by를 쓰는 경우라 했어. by를 쓰는 경우 안 쓰고 뭐 차 타고라는 표현을 in을 쓸 때는 in a car 얼마든지 합니다. in a car, by car. 그러니까 무조건 이 책에서 교통수단은 무조건 안 쓰는 것처럼 설명됐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by를 쓸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원래 목적이나 기능으로 사용될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 교통수단하고 사실 교통수단 여기 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건 버스에 내가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건 버스를 원래 용도대로 쓰는 거야. 버스를 내가 다른 용도로 뭐 버스를 가지고 뭐 데모하는 사람들 막으려고 쓰는 거야. 뭐 이런 뭐 차로 이렇게 뭐 이렇게 병 만들잖아. 왜 TV 같은 데 보면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뭐 버스로 뭐 사람을 막는다. 이거 뭐 버스를 버스 용도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얼마든지 어나 너를 쓴단 말이야. 버스 타고 어디 간다 이런 뜻일 때는 안 쓴단 말입니다. 뭐 여기에 뭐 by bus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이유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사실 얘는 여기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라서 안 써, 운동이라서 안 써, 무슨 과목이기 때문에 안 써, 원래 목적대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안 써.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 lunch at home이죠. Do you have lunch at home? 너는 어디서 뭐 하니? 넌 어디서 뭐 하니? 그렇죠. 넌 집에서 점심 먹냐? 이런 얘기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lunch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다. 그냥 런치를 해야 되고 뭐 몇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죠. 순서대로 얘기면 식사명이기 때문에 식사명, 운동한다, 무슨 과목, 그 다음에 물건을 용도대로 됐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식사한다, 그 다음에 뭐 운동한다, 그 다음 뭐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 그렇죠? 뭐 다 뭐 운동 싫어하는 애 이거 하기 싫겠고 공부하기 싫은 애 이거 싫어하겠고 식사는 다들 좋아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네 번째 어떤 것을 뭐대로 쓴다? 용도대로 쓴다. 이 네 가지 이유입니다. 언 더를 안 쓰는 경우. 지민아 너 그거 자꾸 하면 망 건져 죽는다? 너 렌즈 아니? 렌즈는 하지 마, 이제. 너도 왜, 아, 안경 끼고 있어. 자, 그래서 my favorite subject is the science가 아니고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자, 그래서 the science가 아니고 science라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밥 먹는다. 2번이 뭐였더라? 밥 먹는다. 2번이 운동한다. 3번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밥 먹는다, 운동한다, 공부한다, 용도대로 쓴다. 순서대로 익혀두면 좋겠죠. We don't go to school on foot. 우리가 뭐 하러 어디 가지 않는다. 우리가 뭐 하러 어디 가지 않는다. 우리가 뭐 하러 어디 가지 않는다. 공부하러 학교 가지 않는다. 됐습니까? 어떻게 걸어서 됐습니까? 여기에 마찬가지 이거 put도 마찬가지 더나 어를 넣을 수 있는 put과 같은 무슨 명사야? 보통명사입니다. 물론 복수형이 특이해서 그렇지 보통명사죠. 근데 여기도 어나 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얘 뭐대로 쓰기 때문에 용도대로 씁니다. 그쵸? 자 발 뭐한테 쓰는 거야? 언니 발로 주차할 때 쓰는 거야? 그렇죠? 발은 뭐 할 때 쓰는 게 용도대로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용도대로 씁니다죠. 여기에 아무것도 on, off이 아니고 on, the foot이 아닌 이유 똑같습니다. 여기에 둘이 됐습니까? 우리가 걸어서 학교에 다니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come back home by taxi. 됐습니까? 예, 그래서 몇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 됐습니까? 그들이 뭐 한다?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됐습니까? 뭐 택시 타고 뭐 바캉스 갔다는 얘기야?
아니죠. 택시를 택시 용도대로 쓴다고 얘기하는 거죠. 용도대로 택시를 택시 용도대로 쓰니까 by니까.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다? In a taxi입니다. 이때는 or를 써야 돼요. They come back home in a taxi. 안 써도 다 하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Amy goes to bed. 뭐 하러 간다는 얘기야? Amy가 뭐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뭐 하러 어디 간다? 자러 침대로 간다. 11시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몇 번을 4번 모대로 쓰기 때문에 침대를 침대 용도대로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Jim plays tennis with his friend. Jim이 친구들과 테니스 친다. 그래서 얘는 제일 먼저 뭐 한다? 밥 먹는다 였죠? 두 번째 뭐 한다? 운동한다. 2번이고 세 번째 뭐였더라? 세 번째 뭐였더라? 여러분 싫어하는 공부한다 였죠. 네 번째 뭐대로? 용도대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운동한다기 때문에 안 붙였죠. 자, 우리 같이 점심 먹자, 아, 참, 저녁 먹자, let's have, don't let's eat dinner together. 몇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죠. 그니까, let's have dinner together. 여기도 1, 2, 3 있으니까 그렇네. 얘는 뭐, 식사명입니다, 식사명. 자, 여기 1, 2, 3은 그거 하라는 얘기였죠? 그쵸? 자, 그래서 let's have dinner together는 같은 표현이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Shall we have dinner together 하고 받듯이 물음표. Shall we have dinner together? 그 다음에 뭐도 있었더라? Why don't we have dinner together? 이것도 물음표입니다. Why don't we have dinner together? Shall we have dinner together? Why don't we have dinner together? 뭐 eat 써도 상관없습니다. have 자리에. 그 다음에 조심하라고 한 건 뭐였더라?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이것도 마찬가지 물음표.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그래서 얘는 뭐다? 둘 중에 뭐다? 왜 동명사다? 점심 먹는 것 어때죠? 그렇습니까? 물론 how 대신에 what을 써서 what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해도 됩니다. How about having dinner? What about having dinner? 제안하는 표현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 다음에 누가 그녀는 기차를 타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누구를 그대의 동료입니다. She가 비지 찬다. 누구를? Her grandparents를. 기차 타고 by train. By train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On a train. 기차는 크니까 큰 탈 것 앞에는 on을 쓴답니다. She visits her grandparents on a train by train. 그래서 얘는 몇 번째 이유냐? 네 번째 이유. 기차를 뭐대로 썼다? 용도대로죠. 트레인이라는 명사를 용도대로 썼고 바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on, the 다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김 선생님은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다. 바로 이 음악이죠. 음악 때문에 이 문제 된 거죠. 그래서 미스터 김이 뭐한다? 아직도 teach하는 학생은 없겠죠? Mr. Kim teaches what music at a high school. 그럼 여기에 어가 있는데 이 어가 있어야 될 이유는 one이에요? 애매한 거예요? every예요? what? 그렇죠. 미스터 김에 대한 소개죠.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한 고등학교를 얘기했으니까 원도 안 되고 에브리도 안 되는 원도 안 되고 에브리도 안 되는 어입니다. 자, 앤드류스는 일요일마다 어디로 간다? 교회를 간다. 교회에 이제 밥 먹으러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닙니까? 교회에, 교회 부처님한테 절하러 갑니까? 그렇죠. 교회 가는데 교회를, 야, 이거는 몇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죠. 뭐대로 간다? 용도대로죠, 용도대로. 그래서 앤드류가 뭐 한다? 아직도 고우하는 사람 없겠죠. 앤드류가 고우즈 한다. 어디로? 투 철치로. 고우즈 철치한 사람도 없겠지. goes to church on Sundays. on Sundays는 every Sunday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Andrew goes to church on Sundays. 그다음에 나는 주말에 나의 남동생과 농구를 한다 때문에 내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째? 두 번째. 식사, 운동, 과목. So I play basketball이죠. I play basketball. 네, 뭐 대충 써도 알아보겠죠. 배스킷볼 정도 스펠링은. 오늘 결석생이 있어서. With my brother on weekend. 그다음에 에밀리는 방학 동안에는 자, 뭐 하러 어디 간다? 잠자러 늦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 뭐대로? 용도대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에밀리가 뭐 한다? goes to bed late during occasions. 아직도 에밀리 고우하는 사람은 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during이 뭐 지었더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during 말고 몇개더 써요? 그렇죠. 뭐랑? for랑 while. 그렇죠? 지민이 얼굴 3종 세트죠. 승빈이 얼굴 3종 세트죠. 그렇죠? 그래서 뭐 3종 세트? 동안 3종 세트잖아. 이 동안이잖아. 물론 화는 내지 말고 줍니다. 동안이란 얘기 듣기 싫다. 알겠습니다. 노안이란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서 during은 어떻겠습니다? 겉동안이죠. for는 for 3 day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while은 you sleep. While 뒤엔 뭐가 온다? 누가 하다가 온다 했죠. While you sleep,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are sleeping, 네가 잠자는 중인 동안. During 어떤 것, 이게 어떤 것이죠? 이거 한번 길어봤자 them이죠. 그것들 동안. During them, during vacations. 오케이, 그래서 잠자리 된다, 용도대로. 그 다음에 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뭐 하러 가니? 학교에 똥 싸러 가니가 아니고 학교에 뭐 하러 가니? 공부하러 가니죠. 그래서 몇 번째 이유? 네 번째 뭐? 뭐대로? 용도대로. 그래서 Do you go to school from Monday to Friday? 주 5일제로 학교 가니? 됐습니까? 요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안 가는데. 그쵸. 이번 주는 무슨 요일이에요? 수목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월화 그 다음 수목금 오케이 우리 초등부하고 똑같네 아 선생님들 왜 자꾸 날 따라 하지 오케이 내 친구들은 방과 후에 야구한다 그래서 누가 친구들이 언제 방과 후에 뭐 한다 야구한다 자,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보이냐면, 두 가지가 보이죠. 그렇죠? 하나는 뭐대로, 용도대로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한다? 이번에 뭐 한다? 운동한다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my friends가, 안만 길어봤자, they. 뭐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동사의 형태 주의하란 말이죠. my friends가 뭐 한다? 플레이 베이스볼 한다. 이 부분이 운동한다고요. 그 다음에 언제? After school. 그래서 이번에 뭐? 용도대로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자치기 하다가 놀다가 야구한다는 얘기야.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끝나고 나서 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공부 끝나고 나서 한다는 얘기죠. 용도대로 그래서 after school. 그다음 누구는 그녀는 어떻게 자전거 타고 뭐 한다? 학교로 간다. 예.
용도대로. 그 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쵸. 자전거를 뭐대로 쓰는 거다? 용도대로도. 이거 she가 뭐한다? she가. 아이고, 이거 그거 쓰란 얘기네요. 누가 뭐한다? she가 뭐한다? goes to school.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by bike. by bike하고 같은 건 뭘 것 같아요? 그렇지. 뭐 a bike, on a bike. She goes to school on a bike. 오케이, 얘도 용도대로. 그녀가 뭐하러 학교 간다? 공부하러 학교 간다. 그렇습니까? 뭐를 용도대로 쓰면서 자전거를 용도대로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네, 시간이 애매모호. 여긴 수업하면 되겠네. 다 했던 거니까. 자, there is, there are입니다. 뭔 얘기할지 알죠?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 이제 이거 얘기할 때 먼저 이 얘기부터 했었는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뭘까? 맨날 어 있는 거 너무 많이 쓰니까 There is water. 네, 선생님 이런 짓은 왜 합니까 지금? 이거 네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죄송합니다. I go there by bus. There is water on the floor. 오케이. 그래서 왜 이 얘기 왜 할까요? I go there by bus. 해석해 볼까? 누가 뭐 한다? 그렇죠. I가 go 한다. 뭐 끊어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요? 어떻게? 버스 타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water on the floor는 뭐 끊어 읽기 하면 여기서 끊기겠죠? There is water 뭔 뜻이에요? 물이 있다. On the floor. 그렇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바닥 위에 바닥에 물이 있다. 이런 조심해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를 1번이라 치고 얘를 2번이라고. 예? 뭐야? 왜 안 돼? I go there by bus. There is water on the floor. 해서 똑같은 대어에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고 했는데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어가 몇 가지 뜻이 있다? 그 두 가지. 무슨 뜻도 있고 거기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장소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there is a gym in 시내. 스튜디오 짐 인더 시내 인더 다운타운. 시내에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뭐 거기 체육관에서 뭐 권투를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다. 거기에 뭐 타고 간다? 태연은 뭐 대신 왔어요? 태연은 뭐 대신 왔어요? To the gym 대신 왔죠. 체육관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어떤 뭐에 대한 대답 대신 왔다. 뭐에 대한 대답 대신에 where에 대한 대신 왔다. 근데 there is water가 거기에 물이 있다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냐. 얘를 보고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유도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도하는 게 뭐야? 어? 따라와 따라와. 이게 유도잖아. 그쵸? 이리 오렴 예를 들자. 그러면 대어가 탁 나왔어. 그렇죠. 여기 뭐가 가림막 같은 게 있어서 치자. 그렇죠. 가림막 같은 게 있어서 안 보였어.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안 보였다는 표현. 가림막이 이렇게 있었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말을 하기 전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누군가 말을 하기 시작한, 누가 말을 하기 시작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부터 들리겠지. 그쵸? 그럼 이렇게 딱 됐어. 몇 가지 들려. There is 이랬어. 그럼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몇 가지 사실 알 수 있다? 세 가지 사실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다. 뭐뭐가 있는데. 그게 몇 개가 있고. 한 개 또는 셀 수 없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 시제에 뭔가. 그러니까 뭔, 현재 뭔가 한 개 또는 셀 수 없는 뭔가가 존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음의 준비했지. There is. 누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 나 이제 어떤 얘기 들을 준비가 끝난 거야? 있다 라는 얘기 들을 준비 끝났지. 근데 이제 상대방이 뭔가 있다라는 말을 들을 준비를 시켰어. 이제 진짜 자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물건이 나타났어. 뭐가 있다? 물이 있대. 물 있다. 물 있네. 조심해. 미끄러져.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어는 아무 뜻이 없어서 지금부터 뭐뭐가 있다라는 말을 시작하는 유도하는 어짓이다. 됐습니까? 똑같이 생긴 대어지만 다른 대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해? 아, 다 하는 얘기해서 그런가요? 자, 그래, there is, there라는 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비동사 뒤에 주어가 단수일 땐 is, 복수가, 복수일 땐 are를 쓴다. 그러니까 there is만 들으면 현재 한 개가 있다. there are를 쓰면 현재 여러 개가 있다. there is a book, 책이 있다. on the desk, 책상 위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책상 위에 책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너 몰랐지? 내가 처음 얘기한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불특정한 한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둘 사이에 있는 거고요. There are books, 책들이 있다. on the desk. 자, 여기에 이 부분에, 이 명사에는 절대로 뭘 쓰지 않는다. 절대로 There is the book. There is the books.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있다고 또 얘기할까요?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얘기하는 걸까요? 처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더를 쓰면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로 더를 안 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더 가지고 시비 겁니다. 야, 너도 알고 너 알 나 알 그 책상 위에.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갔더니 야, 그 책상 위에 소포 있어 이랬어. 어, 집에 갔더니 어, 책상 위에 뭐 택배 왔는 거 올려놨다 이랬어. 그쵸?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누나 책상으로 갑니까? 어? 갑자기 언니 책상 갑니까? 아니 당연히 누구 책상 가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책상 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 알 나 알이죠. 이 더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없답니다. There isn't, there aren't. There isn't a book on the desk. There aren't a book. There aren't books on the des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고 싶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Is there a book on the desk? 있으면 yes there is. 없으면 no there is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e there books on the desk? Yes there are. No there aren't.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앞만 길어봤자 is이죠.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다? is. There is water in the bottle. 병 속에. bottle 하면 병이죠. 병. 병 속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병 속에 물이 들어있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해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분은 몇 초니? 라는 표현을 영어스럽게 다시 다시 써서 작문해 보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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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속에 누가 얼마나 많은 초가 뭐하니 있니. 이것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아까 해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1분은 몇 초니라는 표현을 작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뭐?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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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타자가? Many? How many?
Seconds. 얼마나 만초들이 있니? 물어야지. Are there? How many seconds are there? 이게 얼마나 많은 초죠? 그 다음에 얘가 들이 있니죠? 들이 있니? 그 다음에 1분 속에 1 minute. 이 1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1? 그쵸. How many seconds are there? 몇 초가 있니? In a minute. 1분 속에는. 예, 이거 뭐 시험 다 쳤어? 그럼 니가 그동안 안 했는 거 클래스 카드 하세요. 수업 시작할 때까지.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a minute?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치는. 됐습니까? 물음표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 병 속에는 in the bottle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니? 됐습니까? 그럼 여기 똑같이 여기는 우리말로 어떤 뜻이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있니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아이고야.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 병 속에는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그 병 속에는 그럼 얘는 뭘까요? 오,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은 알아야지. How much water? 그 다음 여기 뭐겠어? 예, 워를 셀 수 없다면. 됐습니까? 병 속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니? 할 때는 How much water is there in the bottle?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분에는 몇 초가 있니? 하면 몇 초는 how many seconds죠. How many seconds는 여럿이니까 are there죠. How many seconds are there?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여기는 is there야 are there야? are there죠.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물이 있니? 그쵸? 그럼 얘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뭐가 사용됐다? Is there죠. 됐습니까? How many seconds are there? How much water is there? 됐습니까? 여기다 대고 만약에 이제 뭐 내가 뭐 정확한 매스 실린더 같은 게 없어서 몇 리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뭐 이렇게 따라봤더니 5컵 정도 나왔다. 그쵸? 그럼 이렇게 대답하겠죠? 뭐가 있다? 우리말로 다 써볼까요? 뭐 한다? 있다. 어디에? 거기에. 거기에는 뭐 대신 왔어? In the bottle. 그쵸? In the bottle 대신에 뭘 쓰면 된다? 그걸 쓴단 말이죠. 그러면 5컵에 물이 있더라고요. 이건 배웠죠. 이거 왜 하냐면 워를 셀 수 없는 대신에 뭐를 뭐 할 수 있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럼 한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표현 이제 쓸 차례인데 여기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배워라. 그다음 뭐? 5 cups 만 되죠. glasses of water. 이게 5컵 물 있다죠. 그 다음에 거기에 There are 5 glasses of water there. 여기 이번에 there가 두 번 쓰였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둘의 녀석은 절대로 똑같은 녀석이 아니다. 얘는 지금부터 앞에 있는 얘는 지금부터 여기까지만 딱 뜨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언제 몇 개가 뭐 한다? 현재 여러 개가 있다 라는 얘기 시작할 거예요. there고요. 이 there는 뭐 대신 온 there죠? 이 대여는 뭐 대신 왔어요?
in the bottle 대신 왔죠. 그러니까 그 병 속에는 거기에로 바꾸면 되잖아. 그렇습니까? 그 남자를 he로 바꾸듯이 너와 나를 we로 바꾸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 공부하였고요. 여러분, 리더스 백그 복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한테 그냥 공부해와 공부해와 웃으면서 얘기하면 하기야. 여러분, 공부할 리가 없다. 선생님이 잘못했네.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했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